안녕하세요. 신PD입니다. 어느덧 제가 벌써 덕후에서 레슨을 받기 시작한 지가 이제 1년 좀 넘어가는데 아직 대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초심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레슨 받는 모습, 그리고 또 이제 게임도 치고 이런 모습들을 좀 교육하시는 영상하고 같이 업로드를 해서 초심자부터 이제 제 목표인 A조, 또 이제 그 이상까지 좀 발전하는 모습을 좀 올려드리면서 저처럼 1년 아니면 뭐 그것보다 배드민턴을 좀 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까지 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보여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채널에 이제 제 모습을 조금씩 올려볼까 합니다. 이번 수요일날 레슨한 영상을 좀 준비해봤고요. 한번 같이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 기본 스트로크 레슨인데요. 제일 작은 스윙인 1단계 스윙부터 제일 큰 3단계 스윙까지 포핸드와 백핸드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데 처음에 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진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두 번째는 강하게 스윙을 하는 느낌보다는 타이밍을 좀 빠르게, 저희 덕콕에서는 빠른 리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역시 게임 내에서 유용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템포가 워낙 빨라서 레슨 받을 때 허벅지가 너무 아파요.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가 좀 배우면 배울수록 자세가 좀 낮아야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부분들이 많아서 하체의 중요성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동성 코치님과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리를 바꿔주면서 이동성 코치님의 표현으로는 약간 상대방을 요리할 수 있는 요리 레슨을 좀 받고 있는데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머리로 이해를 해도 몸으로 따라와 주지 않을 때 그 답답함이 현장에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날이 이 레슨을 처음 받는 날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슨이 게임 내에서 좀 사용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너무 만족했던 그런 레슨이었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원점프 스매시. 남자 복식 같은 경우에는 템포가 워낙 빨라서 이 원점프 스매시가 게임 내에서 정말 좀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점프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하체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고, 점프 없이 다리만 바꿔서 스매시를 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무릎에 무리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게임 내에서 정말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점점 지쳐가고 있죠. 마지막으로 레슨 중에 제일 하체가 고통받는 앞쪽 헤어핀, 그리고 반대편 백드라이브인데, 맨 처음에 이 레슨을 받을 때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공을 이렇게 주시면은 어떻게 받으라고 저렇게 공을 주시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었을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레슨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보니까 또 어떻게 따라가서 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발전을 많이 했고요.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게임 내에서 웬만하게 힘든 상황이 와도 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길러진 것 같습니다. 이 악물고 어떻게든 쳐보려고 하네. 이렇게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레슨 받는 영상, 그리고 이제 게임 치는 영상, 여러 가지 좀 같이 공유하면서 채널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 영상 말고도 앞으로도 이중성 코치님의 교육 영상이나 다양한 콘텐츠를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자분들도 이제 시청하시다가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이런 콘텐츠는 좀 어떨지 아이디어 있으시면 커뮤니티에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빨리빨리 반영해서 영감 받아가지고 좋은 콘텐츠 계속 만들고 앞으로 점점 성장하는 덕후 배드민턴 채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석 코치님께서 선물해 주신 이 에스프레소 라켓. 라켓에 이제 유승호 코치님께서 뽕? 맞나요? 뽕? 그렇죠. 뒤에 뽕을 만들어 줘야 돼요. 고무그립 안 쓰는 거 있으면은 네. 그냥 버리지 말고 네. 모아뒀다가 일단 타월 그립, 뭐 고무그립도 상관없어요. 네. 여기 뒤에다가 고무그립을 이렇게 한번 뒤로 접는 거예요. 뒤로 접고 여기다가 이 그립에 반 정도만 매주면 돼요. 반 정도만. 근데 이거를 당겨서 매줘야 돼요. 당겨서. 밀착해서. 착해서 그립을 반 접은 건가요? 네, 반 접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두껍게 잘 안 돼. 두껍게 잘 안 되니까 바짝 밀착해서 당겨서 이렇게 이렇게 매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잘라. 그 다음에 테이프 떨어지지 않게 이 테이프로. 뒤에를 마감 처리해 줘야 돼요. 깔끔하게. 막 그렇지. 안 떨어지게 이게 떨어지니까 마감 처리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마다 이제 개인마다 이제 틀리단 말이에요. 개인마다 틀려. 그리고 얇게 쓰고 싶다. 두껍게 쓰고 싶으신 분은 좀 스펀지를 많이 매도 되고. 일단 이 뽕을 왜 만드는 건가요? 뽕? 네. 이게 일단 털그립 쓰면은 네. 아무래도 미끄러우니까 네. 탄말을 뿌리지 않고도 라켓 뒤로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게. 빠져나가지 미끄러지지 않게. 그렇지. 미끄러지지 않게 뒤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스펀지를 두껍게 매냐 얇게 매냐에 따라서 조금씩 좀 그렇죠. 장단점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장단점이 있죠. 스펀지를 두껍게 많이 매면은 그립이 두꺼워지니까 네. 그립 전환이 잘 안 되겠죠? 파워는 많이 나오는데 파워는 많이 낼 수 있는데 우리 복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립을 얇게 쓰는 게 좋아요. 두껍게 쓰면은 좀 파워는 많이 끌어올 수 있어도 그립 전환이 잘 안 된다. 처음에 타워그립 멜 때는 네. 정면으로 매면 안 돼요. 약간 대각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다시 처음에는 바짝 당겨 매야 돼. 그리고 위로 집어넣어야 돼. 살짝 이렇게 울어도 되나요? 울어도 돼. 너무 울었다. 아 이거 망했네. 망했네. 다시